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것을 운동이라고 합니다. 운동을 하는 물체는 계속해서 위치가 변하기 때문에 기록하기 어려운데요. 오늘은 운동을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속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력이란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척도 중에 하나로서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를 속력이라고 합니다.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방법에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같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멀리 가느냐. 당연히 같은 시간 동안 멀리 가면은 속력이 빠르겠죠. 여기 두 물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헬리콥터고 하나는 두 명의 사람이 열심히 노르젓는 보트가 있습니다. 헬리콥터와 보트 중에 누가 더 빠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1초 동안의 시간을 줬더니 헬리콥터는 50m를 걷고 두 명의 사공이 탄 배는 10m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헬리콥터의 속력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은 1초, 거리는 50m이기 때문에 1세컨드분의 50m, 약자로 앞글자만 따서 50m per sec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1초에 50m 간다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명의 사공이 노르졌던 배는 1초 동안에 10m를 갔기 때문에 10m per sec의 속력이 되겠습니다. 헬리콥터의 속력이 배의 속력보다 5배가 빠르네요. 자, 그럼 같은 시간 동안에 멀리 가는 방법 말고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같은 거리를 얼마나 단시간에 가느냐를 내기를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헬리콥터와 배가 있습니다. 똑같이 50m를 달리는데 누가 더 빨리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리콥터와 배가 동시에 출발했는데 헬리콥터는 1초 만에 도착을 했고 배는 50m를 가는데 5초가 걸렸습니다. 그럼 헬리콥터의 속력은 어떻게 되죠? 1초 동안에 50m를 갔기 때문에 50m per sec가 되고 배의 속력은 5초 동안에 50m를 갔기 때문에 10m per sec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속력의 개념에 대해 알아봤고요. 운동하는 물체는 속력이라는 빠르기, 척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그것을 어떻게 기록할 것이냐. 운동을 기록하는 첫 번째 방법은 시간 기록계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시간 기록계는 보통 1초에 60개의 점을 찍는 60Hz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한 개의 점을 찍을 때는 몇 초가 걸릴까요? 비례식을 사용해서 60분의 1초가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0.1초, 그러니까 60분의 6초가 될 동안에 점을 몇 개를 찍을 수 있을까요? 6개의 점을 찍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6개의 점을 찍는다고 해서 6개의 점으로 0.1초를 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 기록계의 종이 테이프를 분석할 때는 운동 방향에 화살표가 가리키는 쪽이 처음 찍힌 타점이 되고 처음 찍힌 타점은 0초가 되겠죠. 한 간격마다 60분의 1초니까 6간격이 되면 60분의 6초가 되고 곧 0.1초가 지난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6개의 간격이 생기기 위해서는 점이 7개가 찍혀야 되겠죠. 시간 기록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기록계를 열어보면 이 안에는 시간 기록계가 들어있고요. 전원 연결하겠죠? 그리고 시간을 기록해주는 종이가 있습니다. 이 종이는 뭐냐면 여기다가 힘을 딱딱딱딱딱 주게 되면 영수증처럼 자국이 남습니다. 그래서 타점을 기록해주는 종이가 되겠고요. 이 장치는 클램프인데 시간 기록계가 타점을 찍으면서 흔들리기 때문에 고정시켜줄 때 쓰는 장치입니다. 한번 전원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이렇게 오프, 온으로 스위치가 있는데 여기서 타점을 찍으면 아까 시간 기록지는 압력이 가해지면 자국이 난다고 그랬죠. 자, 이 시간 기록기는 60Hz, 1초에 60번의 점을 찍는 기계입니다.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간 기록기 보면은 양쪽에 구멍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쪽에. 그리고 여기도. 자, 그리고 가는 방향에 맞게 테이프를 옆으로 빼주시고 타점이 찍힌 곳까지를 찢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처음에는 정지했기 때문에 당연히 한 군데를 찍게 되겠죠. 처음에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점점 멀어지다가 마찰에 의해서 속력이 죽고 다시 간격이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간격이 짧아지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정지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까처럼 한 군데를 찍고 있죠. 시간 기록계로 기록된 종이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이 시간 기록계는 1초에 60타점을 찍는 60Hz짜리 시간 기록계 때문에 시간 간격을 보기 위해서 가장 좋은 타점이 몇 개가 될까요? 7개 타점을 찍는 시간은 60분의 6에서 0.1초가 걸리게 되겠습니다. 자, 처음 이렇게 너무 조밀조밀한 곳은 시간을 보기 어려워서요. 두고요. 자, 이 정도. 자, 이 정도를 잘라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점이 하나 찍혔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자, 이렇게 구간이 하나 나왔죠. 이런 식으로 계속 제가 일곱 개씩 한번 구간을 잘라보겠습니다. 잘린 종이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고 있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속력이 빨라진다는 뜻이겠죠. 일곱 개 타점을 찍는 시간은 0.1초인데 그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가 길어지잖아요. 점점 길어지죠. 거리가 짧아지기 시작하죠. 저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순서대로 한번 붙여볼게요. A few moments later. 어떤가요? 이렇게 속도가 점점 증가하다가 떨어지죠. 같은 0.1초 사이에서 이동거리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속도가 점점 증가하다가 감속이 되어서 정지되었다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속력을 구해볼까요? 첫 번째 구간에서는 0.1초 만에 1.5cm 걷습니다. 그럼 속력은 몇이 되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0.1분의 1.5로 하니까 15cm/s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에서 속력은 몇이 될까요? 똑같이 6타점이기 때문에 0.1초가 되겠죠. 0.1초 동안에 얘는 2.3cm를 갔네요. 0.1분의 2.3 하니까 23cm/s 되겠습니다. 0.1초 만에 3cm 갔네요. 그러면은 30cm/s 되고 40cm/s, 50cm/s, 59cm/s, 70cm/s, 80cm/s, 75cm/s, 95cm/s로 증가했다가 92cm/s 감소하죠?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55cm/s, 23cm/s, 11cm/s, 그리고 마지막에 6cm/s가 되고 속력이 0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간 기록계 분석을 마쳤습니다. 운동을 기록하는 방법 두 번째는 다중 섬광장치가 있습니다. 다중 섬광장치란 운동하는 물체를 연속으로 사진을 찍어서 그 물체의 이동 경로를 한 장의 사진에 표현하는 것인데 다중섬광장치의 가격이 이렇게 수십만 원에 달할 정도로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첨단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플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션샷이라는 어플입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모션샷을 다운받으셔서 동영상을 찍으면 물체가 운동하는 것이 바로 핸드폰에 한 장의 사진으로 다중섬광장치처럼 찍히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모션샷이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한번 다중섬광장치를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식간에 빨리 지나가 버렸죠? 모션샷 어플을 이용해서 찍으면 제가 이렇게 뛰었던 움직임들이 이렇게 수많은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 플러스를 마이너스 쪽으로 하나씩 내리게 되면은 시간 간격이 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빼곡하게 운동이 표현이 됐지만 점점 듬성듬성하게 운동이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은 지금 4개의 시점이 있죠. 첫 번째에서 두 번째에서 거리가 긴데 두 번째, 세 번째 점점 짧아지고 마지막으로 점점 짧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속력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다중섬광장치를 통해서 찾을 수 있겠죠. 오늘 수업 끝!